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오늘은 프로이트 세 번째 공부 영상이에요. 정확하게는 3-1입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요약을 하고 또 요약을 해도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번 세 번째 프로이트 공부는 잘게 쪼개서 두 편으로 갈게요. 지난 두 편의 영상은 프로이트의 생애로 시작해서 대략 1904년, 그러니까 한 48, 49 요 정도까지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테리 연구와 꿈의 해석을 기반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맹정현 교수님의 프로이트 패러다임에 정리된 내용에 의하면 지난 영상까지 소개한 그 저작들의 공통점은 히스테리에 기반한 하나의 동일한 패러다임 안에서 프로이트의 사고가 점점 발전, 진화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는, 즉 1905년부터는 맥락이 완전히 바뀌어요. 즉 지난 시간까지 소개해드린 유혹설을 버리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유아 성욕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저작이 1905년에 발표된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905년부터 1911년까지의 약 6년간 쓰여진 저작들을 성욕설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동일한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치채셨겠지만 이 프로이트의 사유의 흐름이 좀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프로이트의 이론이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고 쭉 일관성 있게 발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발표한 책들도 시간이 흐른 뒤에 내용을 계속 수정해 나가거나 보완을 한 경우가 많아서 개정판이 여러 번 나온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출간했을 때와 마지막 개정판의 내용에 그 갭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1890년대 처음 발표한 저작, 뭐 1900년에 나온 거, 1920년에 나온 각기 다른 저작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전이라는 단어, 근데 이 프로이트의 사유의 맥락이 특정 시기마다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라도 미묘하게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점들을 알고 계시면 프로이트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전해드리고 갑니다. 일단 오늘은 1905년부터 시작하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살짝만 언급하고 갈게요. 꿈의 해석이 출간되고 한 2년 정도 흐른 시점이죠. 1902년에 그 유명한 수요 모임이 창설됩니다. 아들러도 여기 들어왔어요. 융은 1907년에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수요 모임은 나중에 1910년에 가서는 국제정신분석학회가 돼요. 프로이트와 아들러, 융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고, 또 헤어지기까지의 그들의 발걸음과 또 각각의 이론적 견해의 차이점들을 비교하면서 많이들 공부하시죠? 그래서 이건 다음에 따로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1903년에는 프로이트가 오스트리아 빈 의대 특별 명예 교수의 임명을 받아요. 국제적 명성도 얻기 시작합니다. 네, 대략 뭐 이런 굵직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1905년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가 출간이 돼요. 열린책들 출판사의 이 프로이트 전집 중에 있는 이 책은 1905년에 발표된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를 포함해서 이후에 약 20년간 걸쳐서 이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논문들도 계속 더 추가가 되고, 또 기존의 내용도 여러 번 이 개정판을 통해 수정 보완이 된 최종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그 유혹설에서 유아 성욕설로 확고하게 전환하게 된 그런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례가 하나 있어서 잠깐 언급하고 가는 게 순서상 좋을 것 같아요. 1905년에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말고 또 다른 논문을 함께 발표하게 됩니다. 도라라는 히스테리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면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한 건데요. 프로이트가 1900년에 꿈의 해석을 막 출판한 그쯤이죠. 당시 18살이었던 도라라는 기침을 발작 일으키듯이 아주 심하게 하는 그런 히스테리 증상을 호소하는 소녀를 환자로 만나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이 18살 도라가 보고하는 이런 자유연상이나 꿈의 내용들이나 어린 시절의 어떤 그 기억들을 토대로 일단은 그 당시 유혹설의 그 신념에 의거해서 이 증상들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뭐 성적 외상 사건과 관련된 어떤 억압된 그런 무의식적 뭐 기억이나 표상이나 그런 소망을 발견하려고 접근했어요. 근데 분석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 소녀의 증상을 일으킨 힘이 실제 도라가 경험한 외상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요인들이라기보다, 즉 실제 유혹 사건보다
이 사춘기 소녀가 가지고 있던 히스테리적인 그런 성적 환상의 역할이 더 컸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분석하게 되었고, 좀 깊이 들어가 보니 그 배후에는 유아기적 성과 관련된 원인이 있었고요. 또 그 환상의 발생은 그것과 관련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발작적인 기침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도라가 어렸을 때 구강과 관련된 활동에 과도한 집착을 보였었는데요. 이게 이제 도라의 유아기 시절에 그 성욕이 도착적으로 드러난 행위로 본 거죠. 그리고 18살이 된 도라가 가졌던 그 성적 환상은 구강 성교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는데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억압되면서 구강과 관련된 기침이라는 이런 신경증적 증상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느껴지시나요? 지금은 너무 집약적으로 말씀드려서 이해가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크게 이렇게 증상을 해석하는 방식의 이 메커니즘만 봤을 때 어떻게 바뀌게 된 건지 감이 잡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프로이트 완전 초기에는 어린 시절 성적 외상 사건과 관련된 내담자의 기억이나 표상이 무의식에 억압되었거나, 어쨌든 그 실제 사건이나 그 기억과 관련된 어떤 것으로 해석을 했다면, 그것이 꿈의 해석으로 오면서는 무의식적 소망이 좌절돼서 억압되었다로 사고가 흘러가다가 이 도라 사례에 와서는 환상. 근데 이 환상은 유아기적 성욕의 충동이 억압된 것과 관련 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진행되는 이 프로이트의 사고의 흐름도 너무 놀랍지만, 이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에 와서는 지적 충격의 어떤 그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유아가 성욕이 있다? 이게 참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담론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도라 사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유아 성욕설이라는 맥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에세이는 성적 이상, 그러니까 성적 일탈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성적 이상이라 함은 정상 범위 안에서의 그런 성적 행위를 벗어난 모든 언노멀한, 앱노멀한 그런 비정상적인 범주의 성적 행위를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요즘 DSM-5의 변태 성욕 장애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성도착증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들이나, 또 이 당시에는 동성애도 포함을 시켰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지점은 이런 성적 일탈 행위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그 당시의 그 과학계에서 널리 퍼져 있던 뭐 기질이나 뭐 체질 같은 이런 타고난 것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아님 뭐 퇴화의 결과라는 그런 그 당시의 대중적인 의견에 의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명했던 그런 성이론가들의 성적 일탈과 관련된 그런 논의들을 재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런 언노멀한 그런 성적 이상 행위의 원인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요. 뭐냐면 그 원인을 유아기로부터 찾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에잉? 뭐라고? 성도착 행위가 유아기 때랑 상관이 있다고? 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논의들을 이 첫 번째 성적 일탈 에세이부터 두 번째 유아기의 성욕까지 쭉 앞으로 프로이트가 독자들을 설득하면서 풀어나가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알아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어서 설명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성욕 하면 다들 본능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프로이트가 이 책에서 설명하는 성욕은 어른들이 이해하는 그런 신체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본능으로서의 그 성욕만을 의미한다기보다 여러모로 훨씬 더 확장된 의미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확장된 의미에서 유아의 그 성욕을 이야기하는데요. 확장된 의미에서의 그 성욕을 이해하기 위해서 충동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충동은 맹정현 교수님의 설명으로 예를 들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한 생식을 목표로 하는 그런 본능으로서의 성욕과는 달리 정신적 영역에서 이 내적인 추동력을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욕은 동물적 본능처럼 육체 안에서 그런 성적인 욕구가 발동할 뿐 아니라
이런 성적인 욕구가 정신 속에서도 이렇게 표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식기뿐 아니라 육체의 모든 기관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입술이나 혀 같은 그런 구강, 뭐 가슴, 항문, 뭐 특정 어떤 위치의 근육들을 이런 부분들이 다 성적인 기관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우리 정신 안에서 표상이 되어지면서 인간의 그런 성적 활동이 굉장히 다채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동물들이 오히려 더 보수적인 성생활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딱 짝짓기죠. 생식기로만 그리고 번식에만 목표를 두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신체적 욕구의 이런 자극이 동물적 본능인 자녀 생산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정신 속에 표상이 되어서 다분히 도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입이나 뭐 가슴이나 이런 항문 등의 그런 육체의 어떠한 장소들을 성적인 용도로 성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충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인간의 성욕이 도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성적 본능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컷은 수컷과 수컷은 암컷이라는 통합된 어떤 그 하나의 성적 대상과의 생식기의 결합으로 번식을 목표로 하는 단일적으로 통합된 그런 성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인간의 성적 충동은 자녀 생산을 목표로 하지 않는 부분적인 성적 목적과 부분적인 성적 대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적 목표 혹은 성목적이라고 불리는 개념과 성적 대상이라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성적 행동이나 성행위는 반드시 그 대상과 목표가 있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정상 범위 안에서 성적 대상이라 함은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라는 이 하나의 통일되고 통합된 대상이 있죠. 그리고 성목표는 성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성관계를 통한 만족과 또 자녀 생산이라는 그 의미로 통합된 어떤 하나의 성적 목표 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영역 어딘가에 그러니까 성적 대상과 성적 목표 이 성목적 이 두 가지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다양한 성적 일탈 관련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의 어떤 그 통합된 성목적인 성관계가 아닌 부분적인 성목적이죠. 빨기, 싸기, 때리기 뭐 이런 행위에 고착이 될 경우 혹은 남자나 여자라는 하나의 통합된 성적 대상이 아닌 부분 대상이죠. 뭐 가슴이라든지 발 아니 뭐 손 이런 데에 고착이 될 경우 여러 형태의 성적 일탈, 성도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빨기, 싸기, 때리기, 소변, 대변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게 프로이트가 보니까 아이들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다분히 집착적으로 아이들이 몰입해서 하잖아요. 그것도 특정 시기에. 프로이트는 성욕의 개념을 확장해서 이런 아이들의 행위도 성적인 쾌락을 만드는 행위이고 이렇게 유아의 성욕이 표현된다 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발달론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그러니까 발달론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는 어떤 특정 시기에는 아이가 손가락이든 엄마 젖가슴이든 장난감이든 뭐든 이렇게 빨기에 집착하는 시기가 있고 어떤 시기에는 뭐 대변이죠. 이 응가하는 것과 관련된 것에 집착하는 시기 뭐 또 자신의 성기에 관심을 보이는 시기 등등 이 발달적으로 특정 시기마다 유아의 성욕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면서 발달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905년 이 책이 처음 나왔을 시기에는 이제 이 내용이 아직 조직화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를 시작으로 나중에 프로이트가 이제 계속 연구하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라는 이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이 정립되게 된 겁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내용은 히스테리 연구부터 꿈의 해석쯤까지는 신경증의 그 원인에 대해서 성인으로부터 경험하게 된 성적 사건이 있었고 그것의 기억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무의식적 소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맥락이었다면 유아 성욕설로 오면서 신경증의 원인에 대해서 유아기의 성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죠. 더 구체적으로는 이 한 문장으로 결론을 짓는데요. 바로 성인의 신경증은 성도착에 대한 음화다라는 문장이에요.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 말인데요.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성인의 신경증 배후에는 유아기의 성욕이 있다. 그리고 이 유아기의 성욕은 굉장히 다채롭고 활발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제 이 말을 도착적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도착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의 변태 성욕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그런 병리적인 의미의 도착이 아니라
이 유아의 속력이 발생하게 된 태생 자체가 구조적으로 도착적이라는 거예요. 빨고 싸고 뭐 등등등. 이렇게 유아의 속력이 다채롭고 도착적인데 이게 어느 특정 시기가 되면 어떤 근원적인 무의식적 억압이 일어난다고 본 겁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일종의 유아기 기억 상실이 작동을 한다는 건데 나중에 이제 프로이트가 설명하기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 중 잠복기 혹은 이 잠재기 시기에 유아기의 도착적인 속력이 무의식적으로 억압이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아이들이 양심이 생기고 또 도덕적인 감정이나 수치심 같은 그런 감정들이 만들어지는 이제 시점이거든요. 이 시기가 제법 길죠. 초등학교 전체 시기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유아기 시절 그 도착적인 성욕은 억압이 되고 대신 이 그 성적 목표에 쓰일 리비도가 공부나 문화 활동이나 뭐 친구들과의 그런 활동 등으로 일종의 승화가 되어서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에 다시 성욕이 깨어나는데 이때 깨어나는 성욕은 유아기 시절에 아주 다채롭던 그런 도착적인 그런 성욕이 아니라 도착성이 억압돼서 제한된 표현으로 드러나는 어른의 성욕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도착적이었던 그 유아기의 성욕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이 무의식으로 억압이 되어서 우리의 의식의 기억에만 없는 거잖아요. 자, 아까 도라 사례 기억나시죠? 도라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구강기 시기에 굉장한 집착과 고착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집착되고 고착된 그 빨기와 관련된 그 성욕의 크기가 너무 커서 도라의 그 잠복기 시기 동안 완전히 억압되지 않았고 어떤 방식으로 잔상을 남긴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사춘기가 되면서 그 잔상이 환상이라는 형태를 통해 깨어났고 기침이라는 구강과 관련된 신경증적 증상으로 나타난 걸로 본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유아 성욕설에서의 그 성인의 신경증을 이해하는 맥락을 잠깐 본 겁니다. 그러면 성적 일탈, 즉 성도착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아까 신경증은 도착증의 음화다라는 말 기억나시죠? 음화라는 말은 이 사진을 찍으면 필름에서 환한 부분은 검게 나오고 어두운 부분은 환하게 나오잖아요. 신경증은 도착증이 음화되어서 드러난 거라는 건데 성도착자들이 일탈적이고 그런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을 드러내고 실행하는 것들을 신경증 환자들은 환상이나 꿈을 통해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착증이 드러나는 게 환한 부분이라면 신경증은 어두운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유아의 성욕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자, 오늘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다 다루지 못한 이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에 좀 더 디테일하고 또 좀 중요한 나머지 내용들을 마무리를 짓고 1911년까지의 또 다른 논문들, 이제 특히 어린 한스의 공포증을 다룬 논문을 주로 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천천히 띄엄띄엄 가고 있지만 프로이트 공부를 정주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